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15장에 이어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에게 해고 통보를 보내고 또 청지기의 임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라고 명령합니다. 해고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 청지기는 고민을 끝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권이 없어지기 전에 주인에게 채무당한 자들의 문서를 고쳐서 그 빚을 반감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증서를 50말로 고쳐 쓰라고 말하고,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석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감람류를 말합니다. 100말은 약 150개의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약 3년치의 푼삭입니다. 밀 100석도 약 12만 평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으로, 또 금전으로 환산하면 2500에서 3000데나리온, 8년에서 10년의 푼삭입니다. 그렇게 그가 탕감해 준 것은 50%와 20%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각각 500데나리온의 동일한 금액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자신이 해군 당했을 때 그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을 영접하고 후대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또 다른 불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입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탕감을 받았기에 분명히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허락 없이 채무를 줄여둔 이 청지기를 보라고 모든 채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며 또 관대한 주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인이 후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취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청지기의 일이 지혜롭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 청지기의 일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의 부와 안위를 위해 이토록 약삭빠르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자들이 고민하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 대해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알고 계시듯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시고 우리가 은밀히 행한 일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2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관리한 모든 것을 셈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내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주님이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해고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신 은사 앞에 직분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후회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어서 언급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심판의 때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충성에 대한 상금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반드시 경계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리하는 요리사나 수술하는 의사에게 칼은 분명히 필요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게 은사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충성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